저도 이제 유튜브로 찍은 지 거의 6년이 약간 이제 넘어가지 않나? 넘어가는 것 같아. 이제 아직 넘지 않았지만, 네, 아무튼. 갓 이제 넘어가는 네, 그런 시점인데,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이제, 어떤 아, 분이요? 내 사주가 너무 안 좋아. 내가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이러고 살아.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게 진짜인지.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, 안 좋은 사주라고 그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없다라고 봐요. 왜냐면 안 좋은 사주가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된다든가, 아니면 내가 올한해 뭐가 힘들었으니까, 이 힘든 게 있으니까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, 꼭 저희 점사를 볼 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선생님, 제 사주가 좀안 좋대요.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봐요. 어떻게 살아야 돼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, 뭐, 물론 해가 안 좋아서, 운이 안 좋아서 내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, 생각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뭘 해도 안 되면 되게끄럼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한다든가, 아니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서 모든 면을 좀 좋게 본다라든가, 혹은 내가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, 나왜 이렇게 힘들지, 아파 아파, 이런 소리를 할게 아니라, 아니 난 힘들지만 조금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야, 내가 아프지만 이거 또 치료하고 나고 뭐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 잘 먹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살면은 분명히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?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다 그냥 부정적이에요. 뭘 해도 나는 안 돼요, 선생님.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. 전뭘 해도 안 되나 봐요. 이런 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경우에는 뭘 해도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.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자포자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. 뭘 해도 안 된대요, 저는.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. 그 저는 이 현생에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봐요. 그걸 왜 단정 지어요? 본인이?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든 사주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안 풀리는 사주, 안 좋은 사주는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사주가 아니라 또 개인적인 그 집안 내외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가정 환경이든 아니면 내 조상에서 뭔가 벌전을 지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특징적인 게 있었더라면 그거를 풀이를 하면 또잘 풀리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안 풀려요.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로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뭐 조상의 벌전, 뭐 신의 벌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개인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산다라고 본인이 단정지으면 사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알겠습니다.